우리 주위에 낯익은 친근한 풍경,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소주 한 잔에도 충분하다 여기고 마음 편하게 살았던 우리네 사람들.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 평생 어렵게 모은 돈으로 노후 대비하려고 상가를 분양받았고, 동대문 상권에 무저한 점포주가 든다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건물이 완공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1년이나 늦장 공사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버거웠지만 견뎌냈다. 매달 연금 1,000원 나오는 임대료만 있으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제 내 점포가 생겨 직접 직영을 한다면 쫓겨날 걱정 없고 월세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나 남의 점포에서만 장사했던 상인들은 상가 분양을 받고 저마다 부푼 꿈에 젖었다. 그런데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우리 균형불능자 됐습니다.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다가 이렇게 채무자가 돼야 됩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서글프게 살아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불행이 시작되었음을. 수 없는 채권자들한테 밀려 지방으로 전전하면서 사골세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진짜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채권자들은 저만 보면 빚 갚으려고.